자녀들의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과학관이나 현장을 찾아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실에서 체험형 수업으로 인재를 키우는 스팀형 교육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탄절 집에 혼자 남은 소년이 도둑들의 침입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막아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 나홀로 집에.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영화처럼 집에 들어오려는 도둑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기 회로의 기초 이론을 배운 학생들. 조립식 전자 회로를 이용해 직접 나만의 방범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실제 실험의 순간, 문 앞에 놓여진 발판을 밟자 경보음이 울리며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직접 구성을 해보고 또안 되면 또 수정해 나가면서 점차점차 완성품에 근접해 가고 또 마지막에는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형 수업, 스팀 교육입니다. 교사들은 이 같은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출입문 쪽으로 그쪽에만 이렇게 회로를 설치할 줄 알았는데 애들은 창문으로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산타클로스 생각해서 뭐 굴뚝으로도 뭐 들어올 수 있고 뭐 땅굴을 파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아주 다양한 상상력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스팀은 과학과 수학, 기술과 공학, 예술의 줄임말입니다.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폭넓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는 전국의 우수 스팀 교육 사례 발표와 우수 성과가 전시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런 교육을 실제로 해오셨던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팀 교실은 300여 개. 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